인생 스토리 꿈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야간 신학교 입학에서 교육대학원 졸업까지. 소년은 인문계와 상과가 같이 있는 종합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상과 과목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 소년은 국문학과에 가고픈 문학소녀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동생들을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소년은 고1 때부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가서 일하는 선교사를 희망하게 되었다. 고1에서 고3까지 장래 희망은 선교사로 정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봉사와 학교 생활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소녀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셨다. 너 신학하면 고생하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니? 취직해서 동생들 도와줘야지!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소녀는 꿈이 너무 간절했기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 소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 동네 단짝 친구와 서울 취업의 길을 나섰다. 사당동 상가 단칸방에 사는 외삼촌 댁에서 두 주 동안 머물러 취업자리를 알아보았다. 상고를 졸업했어도 빽이 없으면 사무직 취업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공항동 인형 공장에 취직을 하려고 소녀의 이모님께 부탁드렸는데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 소녀는 외삼촌 단칸방 다락에서 자고 먹고 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서울 제기동 봉쟁 공장에 이식사 보조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와 손을 잡고 취업을 하게 되었다. 두 달쯤 되어 먼 친척 할아버지가 학장으로 재직하시던 수원 보건대 경리과에 근무 중이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일자리가 있으면 친구와 함께 취업하고 싶다고 했더니 학장님과 은혼 후 연락을 준다고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친구와 함께 학교로 오라는 것이었다. 즉시 봉제 공장을 그만두고 소녀와 친구는 보건대에 가서 학장님을 뵙고 취업을 하게 되었다. 숙식도 해결되어 학교 내에 있는 사택에서 머물 수 있게 된 것이다. 꿈을 가지고 살다 보면 길은 있다. 그리고 소녀는 서무과, 친구는 교무과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녀의 꿈은 선교사였기에 신학 공부를 해야 했다. 소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생활이 너무 답답하였다. 상고를 다니면서 학력고사를 보기 위해 체력장 시험도 이미 본 상태여서 5개월이 지나고 소녀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 부모님도 소녀의 고집은 막을 수 없었다. 상고를 졸업해서 인문계 과목은 배우지 않았는데 3개월 동안 도서관에서 암기 과목 위주로만 공부했다. 전주에 있는 학교에 가서 학력고사 시험을 치렀는데 다행히도 소녀가 근무하던 보건대 이상은 충분히 입학할 성적이 나온 것이다. 너무나 감사하였다. 그러나 소녀가 가고 싶은 학교는 신학대학이었다. 부모님은 등록금도 걱정되시고 하셔서 근무했던 보건대에 입학하길 원하셨는데 소녀는 신학교를 고집하였다. 고집은 또 소녀를 힘든 상황으로 몰아갔지만 꿈을 향해 달리던 소녀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세월이 지나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소녀는 결국 보건대를 포기하고 언니에게 연락을 했다. 신학교 등록금만 대주면 나머지는 야간 신학교에 들어가고 낮에는 일을 하며 학비를 벌어 독학으로 공부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언니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다. 소녀는 언니의 도움으로 1986년 2월 설 명절을 지나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다. 오갈 곳 없는 소녀는 시골 터미널에서 고등학교 짝꿍이었던
면목동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잠시 신세를 지기로 하였다. 이렇게 야간 신학교에 입학하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가며 4년간의 야간 신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은교부 인가가 나지 않은 신학교를 졸업한 소녀는 이후 7년간 학점은행제 행정학사를 시간과 여건이 되는 대로 조금씩 공부하여 2008년 8월 사회복지 행정학사 학위를 받게 되었고 이후 인하대학원 상담심리 석사 과정을 입학하여 2013년 교육학 석사를 취득하게 되었다. 석사 학위를 받는 순간 공부가 하고 싶었던 목마름이 순간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담학 박사 학위를 공부할 계획이다. 가난하고 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꿈을 위해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 소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꿈을 꾸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소녀는 갈매기의 꿈처럼 더 높이 날아올라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